네. 저도 뭐 앵커 멘트를 통해서 오프닝에 또 언급을 드렸고 이 세 가지 이슈 중에 아무래도 좀 가장 눈이 갑니다.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 급등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그 중국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10.7%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 갑자기 오른 게 아니라 이미 그 매월 우상향 되는 와중에 이번 10.7%는 상당히 최고치를 좀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전력난, 공급에 대한 어떤 부분, 부족함,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생산 관련해서의 가격 증가. 이것이 이제 글로벌, 어쨌든 중국이 세계 공장 중에 하나로, 손꼽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라면 다른 국가들의 수익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CPI, 중국의 PPI 지수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어저께 미국이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상당히 높게 발표가 됐어요. 예상치 5.3%인데 5.4%, 2008년도 이후에 최고치라고 했는데 근데 증시가 왜 올랐느냐. PPI가 오른 만큼 CPI가 올랐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생산 단가가 만약에 1,000원이 올랐으면 소비자 가격도 1,000원 올렸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에는 어쨌든 3분기가 곧 있으면 실적시 어저께 델타항공을 기점에서 이제 실적 발표가 들어가는데 3분기 실적에 영향이 없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이슈를 이겨내면서 뭐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의 상승에 성공한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그 CPI는 0.7%밖에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단가가 1,000원이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공급 가격, 판매 가격은 뭐 10원? 뭐 밖에 안 오르는 거라는 반영이죠. 그렇죠? 많이 못하는 상황이죠. 네, 반영 아예 못한다면 네. 그럼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적자라는 것이죠. 판매가 더 많이 될수록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우려가 되고 있고 최근에 뭐 헝다 이슈가 있었던 것처럼 네. 중국의 경제 자체가 위축이 됐거나 문제가 흔들리게 된다면 세계 경제에도 파급되는 영향이 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지금 이제 뭐 지금이 바닥이 됐다 안 됐다라고 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최근 한 2주 정도 흐름을 보면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약간 반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이 반등이 장기적으로 뭐 연말까지 계속 롱런할 수 있는 추세 반등이 아니라 단기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추가 조정 가능성을 중국에서 이런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며칠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기업 적자에 더욱더 또 불을 붙이는 부분이 뭐 미국 지금 상황을 보면 고용은 많지 않았는데 임금은 또 오르는 네. 이런 지금 상황들이 결국 또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조금 이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격 그 임금 인상 부분만큼 제품 가격에 전가할 수, 아직까지 전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가 고용 그 증가율은 좀 둔화되고 있지만 네. 실업률 자체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안정적인 그 완벽하게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실업률이 계속 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그래도 고용이 나쁘게 해석될 여지는 없다. 그러니까 그래도 좀 기대해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가 그 미국이든 유럽이든 지금 물가 상승의 압박이 약간 에너지 관련된 쪽이에요. 네. 에너지는 이제 실제 소비와 연관된 것인데 이거는 통제를 할 수도 없지만 또 반대로 잘 외교적이라든지 이런 걸 또 풀면 바로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악재로 여겨지더라도 단기 악재로 좀 치부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안에 더 들여다보면 실업률은 줄었어요. 그런데 네. 또 그 안에 보면 취업을 아예 포기하는 그렇죠. 네, 정부에서 돈을 주잖아요. 네. 네. 먹고 살만한 정도 미국을 주잖아요. 우리보다 그렇죠. 훨씬 많이 주는데 네. 이런 상황들이 글쎄요.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뭐 좋다고 봐야 될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그 실업 청구 수당코스 보조금을 연장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자의적 실업이 아닌 타의적 실업에 대해서의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네. 이거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는 자의적 실업 쪽으로 좀 이제 넘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에 대해서의 좀 집중 관리를 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결될지는 봐야 되는데 이게 뭐 솔직히 오늘 당장 해결될 수 있다. 뭐 미국의 정책이
뭐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자. 하지만 이것 자체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핵심적인 리스크 요소는 아직은 아니다. 어쨌든 핵심적인 리스크 요소는 그 원자재 가격, 특히 에너지 네. 가격 상승에 대한 인플레, 그리고 미국의 테이퍼링 우려감, 그리고 중국의 약간 부동산 기업들의 약간 부실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 놓고 아직까지는 10월 달은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미중 상황이 결국은 우리 또 산업에 미친 영향도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제 안에서 지금 오늘 이슈를 그 중국의 지금 생산자 물가가 급등한 이 상황들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관련 테마랑 어떻게 좀 뽑아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흐름 자체, 그러니까 오늘 상당히 지수가 강했습니다. 강하게 지금 이제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랑 또 다른 부분들은 비슷하면서 다른 거는 약간 코스닥은 약간 낙폭과대 종목군들, IT 업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품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한 2%가 넘는 상승을 좀 보여줬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2차전지라든지 소비 유통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약간 반등을 모색이 되면서 좀 증시를 좀 이끌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좀 더 우리가 좀 지켜볼 거, 좀 앞으로 얘기를 나누긴 하겠지만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소비, 유통 이쪽은 이제 하반기에 이 섹터의 시간이 이제 온다. 네. 미드 코로나 더더욱이나 아마 수혜가 있을 것이다.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계속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시장이 바닥일지 아니면 추세적 이제 하락을 위한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일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앞으로 한 두 달 반 정도 연말 장세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단연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뭐 약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소비, 유통,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안에서의 좀 순환매가 좀 발생하고 있는데 3분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가장 극심하게 그 시장을 위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주들에 대해서 유통주들에 대해서의 어떤 실적은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의외로 2분기만큼의 좋은 실적을 좀 보여줄 수 있다. 개선된 실적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위드 코로나 위촉이 뭐 이런 이게 이제 출범이 되면서 관련돼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대책이 하나하나 나오고 이제 공개가 네. 되고 있는데 아무리 늦어도 11월 중순이면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와 관련해 가지고의 어떤 소비 증진을 위한 어떤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지원책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극장가 같은 경우는 영화표 같은 걸 좀 할인해 주는 이벤트가 좀 있고 또 유통가 쪽에는 이제 코리안 세일 페스티벌이 이제 좀 있으면 시행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 등등의 여러 가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제도 지원이 좀 나온다라면 상당히 이런 소비주들, 그러니까 기존에 위드 코로나 하면은 먼저 움직였었던 게 약간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였었다라면 이제부터는 약간 소비 관련된 유통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2차 전지 좀 산업단 이 섹터를 보면 지금 각국은 일단 배터리 내재화를 진행하는 네. 걸로 이제 골자를 잡았고 또 지금 우리의 또 경쟁 상대인 중국 같은 경우에 그 약진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2차 전지 대장주들보다는 소재단 이런 쪽 부품 그렇죠. 이런 쪽으로 보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최근에도 주가 흐름을 보신다면 완성업체 뭐 삼성 SDI라든지 SK이노베이션 뭐 LG화학보다는 소재 부품주들이 진짜 이거 끝 아니야라고 생각하다가도 다음 날 또 급등하는 그러니까요. 모습들. 네. 뭐 LNF는 10조가 넘는 그 시가총액을 가지고도 막 10%가 넘는 막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는 게 뭐 어떤 기술 관련해서 뭐 우리가 됐든 다른 나라가 됐든 선점하고 있다가도 중국이 따라잡거나 중국의 그 어떤 물량 공세에 빼앗기는 시장을 선점을 좀 빼앗기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그런 것을 잘 이겨내왔었다는 것이죠. 반도체도 그렇고 뭐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뭐 2차 전지도 벌써 한 4, 5년 전에는 이미 중국의 점유율을 따진다라면 중국과 비교할 정도도 안 될 정도인데 지금은 상당 부분 그런 것도 바뀌는 부분들. 한마디로 기술력의 선도가 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을 계속 지켜나가고 특히 소재 부품주들은 뭐 그런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워낙에 시장 조정계도 조정 없이 막 이제 상승 급등락을 좀 보여주는 게 있어서 조금은 이제 만약에 이번이 바닥을 찍고 뭐 그다음 다시 3,300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은 점진적 상승을 이어간다라면 소재 2차 전지 쪽보다는 다른 쪽에 대해서 주가 흐름이 좀 더 좋게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또 관련 테마 보신 게 IT 쪽인데요. 반도체 IT의 대장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뭐 물론 업황에 대한 고점 논란, DRAM 가격 하락 뭐 등등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IT 쪽도 부품 쪽은 어떻습니까? 네. 뭐 엄밀히 따지면 부품 쪽도 실적만 본다라면 아직까지는 뭐 나쁜 편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뉴욕 증시가 좀 반등을 모색하는 와중에도 혹은 시장을 좀 억눌렸었던 그러니까 반등을 하려고 하는데 억눌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애플의 실적, 아, 주가 하락이거든요. 애플이 어저께 같은 경우 뭐 하락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애플의 그 주가가 하락을 계속 최근에 좀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이제 반도체 쇼티지 우려감들 때문에 네. 판매 예상치를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애플도 이 정도라 그러면 다른 섹터, 다른 완성업체들은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 뭐 이런 부분인데 이런 기대감이 좀 꺾이는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 특히 IT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급진낙하하는 부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 좀 주가에 좀 선 반영된 측면이 좀 있고 네. 또 실적 장세가 좀 반영이 된다라면 주가는 일정 부분 회복이 가능하겠지만 결국엔 대장주가 됐든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나 뭐 LG 이노텍 등 이런 대형 부품 업체들이 치고 나가지 못한다라면 그 밑에 있는 부품 업체들은 아무래도 주가 반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유창희 대표께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 섹터 중에 소비, 유통, 또 2차 전지, IT 업종인데 이 안에 가장 그래도 눈여겨볼 만한 쪽은 소비와 유통 쪽이군요. 그렇죠. 네. 저는 계속해서 유통, 소비 쪽이 연말 혹은 내년까지 증시를 좀 지지할 수 있는 네. 하나의 섹터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도 뭔가 좀 소비 유통도 보면 특히 의류 쪽을 보면 골프 쪽이 훨씬 더 또 네.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명품, 프리미엄 네. 쪽 시장이 더욱더 또 관심이 네. 높아지고 있고 이 안에서도 좀 차별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통주들을 좀 보신다라면 그 연초 상반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 뭐 쿠팡의 상장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이 좀 맞물리면서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또 재평가, 네. 관심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였었죠. 뭐 택배 박스 네, 골판지 네. 업체라든지 뭐 택배 업체라든지 뭐 그런데 지금의 위드 코로나 쪽의 어떤 기대감은 대형 유통주들이 좀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샤넬 같은 경우는 특정 브랜드 그 제품이 한해서 1인당 구매 한도를 제한하고자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지금 그 명품의 수요는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편집숍 같은 패션 편집숍 같은 것들이 좀 많아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요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 제품 단가가 높다라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수수료가 높게 작용할 수 있는 백화점주라든지 이런 대형 유통사들이 의외로 결국 실적 개선 쪽에 좀 포커스에 맞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또 이제 관련 주들이 있는데요. 일단 현대백화점은 어제는 좀 올랐는데 오늘 좀 빠지고 있고 신세계는 좀 나쁘지 않습니다. 좀 차트 보면서 몇 가지 좀 짚어볼까요? 네, 뭐 오늘 이제 대형 유통주들 조금은 이제 쉬어가는 모습들 워낙에 최근에 며칠 사이에 좀 많이 올라갔었던 네. 부분들이 좀 있는데 현대백화점 흐름을 보신다라면 이제 좀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초입에 놓여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83,600원을 오늘 약보합 정도에서 마감을 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소비 촉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특히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백화점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건물 안에 있는 물건만 판매하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체험형 아울렛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체험형 쇼핑몰 입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원래 좀 몇 년 전 추세로 발생을 했었는데 현대백화점은 최근에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그
효과가 가장 좋을 때 뛰어들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상당히 나쁘지 않다. 개시 신규 영업점 개시 효과가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라든지 또 면세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을 좀 놓고 본다라면 뭐 신세계 롯데백화점 여러 가지의 그 대형 그 유통사가 있지만 현대백화점이 저는 좀 탑픽 종목으로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의류 가격도 상승이 면허 가격 상승으로 또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오늘 또 시장에서 한섬 뭐 FNF, LF 다 시장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한섬은 좀 어떤지 차트 좀 봐주실까요? 네. 그동안 이제 의류주들 말씀드렸을 때는 OEM, ODM 관련된 기업들을 좀 많이 언급을 해드렸었어요. 왜 그러냐면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생산 공장이 있는 국가에 코로나 확진 백신 접종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공장이 가동이 못했기 때문에 연말 의류 쇼핑 성수기에 어떤 대비를 해서 기업들이 재고 축적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 재고 축적을 하게 되면 OEM, ODM의 매출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위드 코로나 쪽이기 때문에 국내 의류 소비도 상당히 저는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네. 한샘 같은 경우는 여성 의류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여러 다양한 브랜드를 포진하고 있고 또 한샘의 브랜드들이 대부분 약간 고가 브랜드, 중고가 그쵸? 브랜드가 많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출 증가를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현대그룹과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해 본다라면 저는 뭐 한샘 충분히 한 4만 원 후반대까지 상승할 수 있는 초입에 놓여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네. 자, 이 안에서 가장 선호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 좀 우리가 주목해 볼까요? 네, 저는 NHN 한국 사이버 결제를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최근에 전자 결제주들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시장에서 평가가 좋지 못했습니다. 1년 네. 동안 뭐 그냥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결국에는 뭐 해외 뭐 NHN 한국 사이버 결제는 해외 가맹점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저 같은 경우도 결제할 때 삼성페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지 예전처럼 카드 결제라든지 현금 결제를 하는 경우는 진짜 뭐 5% 남짓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소비가 늘어나고 외부 소비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전자결제, 온라인 결제 쪽에 대해서의 어떤 수요는 계속해서 더 늘어나면 늘어나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뭐 오토 시장의 성장성이라든지 또 그 NH 한국 사이버 결제를 좀 주목하는 것은 뭐 당근 해보셨나요? 네. 아 당근 그 서비스 관련해 당근 마켓. 네, 당근 마켓. 그렇죠. 당근 네. 서비스 관련해가지고 지금은 현금 결제밖에 안 돼요. 만나서 계좌이체를 하거나 직접 현금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네. 이게 상당히 불편하거나 네. 좀 껄끄러운 게 좀 있거든요. 저는 이제 대리로. 제 와이프 심부름을 가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과의 그 입금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 뭐 한 1, 2분 사이에 뻘쭘하죠. 그렇죠. 뻘쭘함. 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게 당근페이인데 네. 당근페이가 도입이 됐을 때 NH 한국 사이버 결제가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러면 전 주가가 충분히 매물대 돌파를 시도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5만 3천 원 전후로 해서 매수가 충분히 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6만 정도까지 단기적으로는 열어놓고 접근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분석해봤습니다. 종목까지요. 유스타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